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6비전 마법사 징크스 덱인데요. 이 덱도 지금 챌린저 상위권에서 자주 쓰이는 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빌드업인데요. 나중에 징크스, 빅토르, 실코 이런 게 안 될 거를 생각을 해서 일단 아리템으로 빌드업을 해주는데 보통 6비전에서 아리템은 블루, 모렐로, 총검까지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템들이 어울리는 코르키, 요들 쌍발총 빌드업이나 VIP 브랜드를 쓰는 4비전 연미복 빌드업이나 말자를 쓰는 4비전 말자 빌드업을 쓰시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빌드업 하셨던 간에 8레벨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조합이라면 8레벨까지 다이렉트로 가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피관리가 너무 안 돼서 요건 7렘리로를 무조건 돌려야 된다 라고 생각되실 정도라면 7렙을 찍고 백스 2성과 말자하 2성을 노려주면서 리롤을 충분히 많이 돌려준 뒤에 아리 한 마리 정도는 찾기가 쉬우니까 6비전에 리롤 돌리는데 돈을 좀 많이 썼으니까 요드를 받아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7렙 구간 백스와 말자하를 2성을 찍어주시면 거의 연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승 챙겨주면서 요들로 돈 벌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사교계의 위치가 맨 바닥열에 있다면 말자아가 사교계 받게 해주시면서 나르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초중반 버티고 7렙까지 버틴 후에 8렙을 가주시고요. 8렙을 오셨다면 6비전 마법사 기본에 징크스와 실코를 추가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빌드업한 아리템들은 아리 2성한테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8렙 리롤에서 빅토르 2성이 먼저 되었다면 아리템은 그냥 빅토르한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레벨 때 백스 2성, 스웨인 2성, 아리 2성, 말자하 2성, 직스 2성, 5코짜리를 제외한 애들은 거의 다 2성작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굳이 얘네들 2성작을 안해도 9렙을 갈 수 있는 정도의 덱파워가 되기 때문에 피가 진짜 없어서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 빼고는 백스, 스웨인, 아리, 말자하 정도만 2성작을 찍었다면 9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9렙을 와주신 후에 자이라 같이 CC기가 있는 학자를 써주시면 무난하고요. 혹시나 오코 2성, 제이스 2성이나 카이사 2성, 제리 2성, 탐켄치 2성 요런 애들이 떠준다면 그냥 2학자보다는 밸류가 하나 높은 오코 2성을 써주는 게 좋긴 해요. 추가적으로 9렙을 오셨다면 5코짜리인 실코, 징크스, 빅토르도 잘 떠줄 텐데 얘네들 3마리 2성작을 전부 찍는다면 1등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완제템에서는 빅토르나 징크스의 템을 먹어오시면 되는데 징크스의 템은 물리 딜템을 줘도 좋고요. AP 딜템을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템은 그냥 모두 아시다시피 AP 딜템 위주로 챙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덱을 어떻게 초반부터 빌드업하고 중반 덱 강화 그리고 후반에 운영법까지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템은 연운. 일단 이즈리얼 페어로 가져가 볼게요. 자, 대검 일단 뽀삐 사면서 요들각을 살짝 노려보겠습니다. 경량급 3회기뜨님 후방 지원. 이템으로 경량급이면 뭘 할 수 있지? 딱히 할 거 없는데 경량급? 후방 지원으로 갈게요. 지금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네요. 일단 스웨인 하나 사볼게요. 어차피 이거 요들 섞을 거긴 한데 일단 이 친구는 절대 안 쓸 것 같으니까 팔고 이거 사고 이거 레벨업 하면서 진행하죠. 일단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6비전 아리 쪽 생각해서 템이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레벨업 해줬는데 져버렸고요. 어? 신드라? 갑자기 VIP 신드라가 떠준다면? 바로 쇼진의 지팡이 넣고 시작. 자르반까지만 잡아주자. 그렇지. 너무 좋다. 어, 말자하? 이러면 진짜 비전 잘 뜨니까 비전 쪽을 해도 괜찮긴 하겠죠? 이자 볼 수 있긴 하거든요. 1, 2, 3, 4, 5, 6, 7. 근데 레벨업을 해야 아리가 뜰 확률, 얘 뜰 확률, 얘 뜰 확률이 더 높아져요. 일단 대충 살살 맞기만 하면 돼요, 저는. 레벨업 누를게요. 그래야 확률적으로 지금 노리는 것들이 잘 떠줍니다. 일단 연호 먹고 블루 노려볼게요. 자, 백스 좋아요.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백스가 잘 떠준 거죠. 너무 좋은 상황. 이러면은 사비전 섞으면 되고 블루의 총검 말자하 빌드업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필요 없고 얘도 그냥 팔게요. 지금 당장 학도 안 쓰니까. 자, 지금 당장 초반이지만 사비전 플러스 블루 총검 말자하다. 상대방 모렐로 없으면 힐 계속 해주죠. 자, 어? 브랜드?
이러면 이제 누구야? 아리만 떠준다면 6비전 바로 가능. 자, 이번에도 역시나 잘 이겨줬죠. 아리 떴죠. 레벨업을 해놨기 때문에 2% 확률로 진짜 운 좋게 잘 떠준 모습. 자, 자석 제거기.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죠. 일단 너네 필요 없어. 얘네 팔고 이자 나왔으면 팔았을 것 같긴 합니다. 신드라. 이거 레벨업까지만 하고 촥촥 올려주고 그냥 자재기로 빼서 아리 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말자도 그냥 나름 세가지고 6기전이라 괜찮죠? 신드라? 팔렙치코는 이약자를 섞어줄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져가고 싶긴 하다. 아니면 지금 조금 안 좋은 비전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약자를 섞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얘네 보호막이 줄어드니까 그냥 나중에 섞는 걸로 할게요. 저는 제 6비전 애들 믿어요. 와, 6비전이라 이겼다, 그죠? 킬 날려 죽으면 끝. 이자 볼게요. 고대 기록 보관소 명상 천상의 축복. 명상도 되게 좋은데 여기서 좋은 거 뜬다 치면은 그냥 좋은 거 먹는 것도 좋거든요. 하지만 저는 명상, 이게 사학자거든요. 거의 템 없는 애들한테 사학자. 그리고 나중에 빅토르가 나오더라도 템 없이 쓰면은 사학자를 받고 있는 빅토르를 쓰는 겁니다. 이겨줘. 이건 상대가 세다. 말자 페어 좋아요. 그냥 바로 줄게요. 라바돈, 보건, 모렐로. 이세개 중에 하나 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지금 약한 거 인정. 스웨인 이성 좋고요. 레벨업 9번. 그리고 지금 앞라인이 좀 부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다음 라운드에 7렙 찍고 리롤 좀 돌려서 말자하 2성, 백스 2성 될 때까지 돌려줄 것 같긴 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리 2성이 되면 좋고요. 아, 왜 너가 맞아? 직스 해줄 수 있니? 6비전? 직스. 자, 레벨업. 자, 루시안 필요 없죠. 소원템. 근데 지금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팔렙 가서 리롤 하죠. 지금 리롤 돌리기는 너무 돈이 많아서 좀 아까우니까 그냥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돌려줍시다. 이온 충격기 하나 줄게요. 엑스. 이겨줘, 까비. 말자. 지금 가서 먼저 선점. 나이스. 이게 선점의 힘. 선점. 탁탁. 선점. 징크스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 봐. 자, 이게 바로 6비전 징크. 어디 갔지? 사라졌는데요? 이거 고물상으로 바꿀게요. 엑스. 리롤 더 돌리죠? 요거 위치 살짝 확인. 나 배드. 요런 느낌으로 배치하죠. 리롤. 일단 여기까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비전 징크스. 나이스. 너무 세죠? 이거 징크스 지팡이도 주자. 그리고 모렐 가져오자, 그냥. 아니다. 복원 가져오자. 잠깐만. 징크스를 가져오자, 그냥. 징크스 이성이 된다면. 자, 리롤. 리롤. 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아리까지 찾아야 되는데 아리가 안 뜨네요? 근데 징크스 2성 정도면 그냥 구인수에 복궁 넣어줄 만한데요? 진짜 얘가 그냥 짜잘한 내려찍고 짜잘한 딜로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와, 그냥 도세. 미쳤다. 그냥 도세. 뿡.
진짜 얘네 셋 빼고 다 강해지는 거거든요? 저 요걸로 갑니다. 7코까지 떠줬네? 7코도 그냥 넣어버려. 자, 징크스. 하나, 둘, 셋. 뿡. 어? 다 죽어서 데미지를 못 주네? 아, 지금 안쓸 거예요. 아빠 나왔고. 어, 니코가 떠줬다고? 어, 7코? 그냥 쓰고 9렙 가죠? 그리고 요템 단일템 의식하지 말고 그냥 가구일 하나 만듭시다. 자, 여러분들 이명상 한번 볼게요. 얼마나 빨리 차나 보세요. 자, 거의 평태 세대궁이에요. 빅토르 평타 세대궁. 징크스 뿡 떨어지면 게임 끝. 왜 이렇게 잘 버텨? 어, 너무 잘 버티는데? 와, 진짜 질 뻔. 어, 여기도 근데 진짜 사기쳤다. 7렙 제이스 이상은 좀선 넘긴 해요. 학자도 그냥 9렙 가서 찾는 걸로 할게요. 지금 굳이 사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너지용이라. 1등 무조건 할것 같은데, 빅토리 2성까지. 뭐야? 여긴 9렙을 어떻게 갔어? 자, 이번 상대 6타격 대 3, 4교계. 보여줘. 이렐리아 1성. 노격수요. 징크스 3, 2. 아. 징크스가 활약을 못하네요. 애들이 너무 세서. 자, 살만한 거는 없고요. 레벨업. 자, 이번 상대 저랑 비슷한 조합이죠. 7비전, 뭐 징크스, 아리, 7코. 여기도 왜 이렇게 잘 찾았지? 근데 저는 근본이 좀 달라요. 제가 더 셀걸요? 와, 와! 고염포라 이길 뻔 했는데 살짝 아쉽게 졌고요. 이분이 9렙이라 이기는 게 맞긴 하겠죠? 저도 이제 9렙 찍고 빅토리 2성 찾으면은 제가 더셀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레벨업. 이번 상대 오혁신 제이스 2성. 뭐야, 아까 만나신 분 같은데? 제발. 나이스. 빅토르가 진짜 확실히 이명상이니까 스킬 두 번을 굴리는데요? 1성인데? 어어. 따로따로 가자. 그래야 최대한 침장 덜 맞아. 오케이. 침장 한 명? 두 명? 얘는 의미 없고. 잠시만요. 아리가 변신했네? 빅토르 궁 썼고, 원콤. 때려 찍고, 변신한 걸로 때려주면 끝. 할 만한 거 없고요. 거결? 얘 빨리 죽으니까 거결은 차라리 징크스 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여기 진짜 잘 찾았다. 어떻게 돈을 저렇게 모은 거야? 자, 돈 줬고요. 지금 레벨업 해서 빅토르 한 마리만. 빅토르 빅 아리성 찍을게요. 빅 숫자 하나 넣고 빅빅빅빅 여기까지.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여기 상대로는 배치 좀 하긴 해야 돼서 이제 배치 좀 집중해 볼게요. 어, 아리가 걸려버렸네. 괜찮아. 그리고 변신시켜줘. 그렇지. 아, 이기네. 아, 졌나? 오! 배치하면 무조건 더 이깁니다, 이거. 이명상이라 제가 유리한 게 맞긴 해요. 자, 이제 이거 찾아주기만 하면 끝. 어, 카이사? 이거 카이사 2성 써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명상이라? 그냥 5코 2성 되는 거 아무거나 써도 좋아서 리롤. 이번 상대 귀엽죠? 오역신가 제이스 2성. 이제 빅토르 2성이 된 순간 그냥 게임이 쉽습니다. 징. 어때요? 너무 세죠? 리롤 리롤 리롤. 일단 서풍을 좀 피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피했죠. 상대 7비전 한번 덤벼봐. 상대 궁침 배치죠? 징크스.
저는 상대가 징크스라 조금 피한 거긴 해요, 조금. 오, 근데 질 뻔했네. 이거 그냥 거학을 징크스 주겠습니다. 거학은 좀 달라. 자, 이번 상대 또 7비전. 아, 근데 이분이 보호막이 있어서 이분도 좀 세긴 하다, 생각보다. 때려찍어. 그렇지. 빅토르징 날려주고. 오케이, 이 판은 압도적. 일단 삼성 보는 거는 없죠.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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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롤. 여기까지. 자, 이번 싸움도 봅시다. 자, 징크스 점프 내려찍어. 그렇지, 이겼죠? 이미 승리. 용발 좋다. 리롤, 리롤, 징크스 삼성. 자, 연은 제조합기? 제조합기 굳이 쓸게 없긴 하죠. 이거 학자 이성도 찾긴 해야 되는데 계속 넘기긴 하네. 이거 그리고 카이사 이성되면 카이사 이성도 써보려고 하긴 했습니다. 이거 이명상이라 괜찮았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요렇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싸움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도 6비전이죠? 6비전. 자, 빅토르 징크스 스킬 날려주면 게임 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대도 6비전 징크스 약간 밸류덱, 6비전 플러스 징크스 뭐 제이스 빅토르 다 쓰는 밸류덱이죠. 이런 식으로 6비전 초반에 빌드업 잘 해주신 다음에 징크스 이성이나 뭐 다른 거 이성도 찍어주시면 너무나 좋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끝.